자네 남편은 문종대왕의 유일한 외손으로 노산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자네 또한 이 몸에게 잠시라도 마음을 거스르는 바가 없이 항상 정성껏 보살펴 주었네. 오늘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죽음보다 못한 세월의 끝에 보인 인간에 대한 예의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판돈령 부사 등을 역임한 여산부원군 송현수와 여흥 부부인 여흥민씨의 딸인데 1440년생으로 단종보다 한 살 많았으며 외조부인 민소생은 한명회의 장인 민대생의 동생입니다. 나중에 단종과 정순왕후가 폐위되고 노비가 되면서 친정도 풍비박산이 나서 좋은 집안이라는 기록이 없지만 세종대왕의 모후인 원경왕후 민씨의 외가이기도 합니다. 판종초였던 할아버지 송복원 집안은 고려 말 무신정권을 끝내고 왕정을 복고시켰으며 왕권을 좌지우지하던 권세를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송씨 집안은 충렬왕과 충선왕의 권력싸움에서 패해 삼족이 멸하고 노비로 전락하는 풍파를 겪으며 역사에 그 권세가 묻히게 됩니다. 다행히 천운으로 집안의 인척이었던 기황후가 원나라의 황후가 되면서 신분이 복원되고 조선시대의 명가 중 하나로 거듭나지만 두 번이나 왕권에 위협된다는 명목으로 노비로 전락한 전적이 있습니다. 현재 칠보면인 전북 정읍군 태인면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한성부로 이사했는데 타고난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비극은 단종비로 간택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단종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숙부인 수양대군은 조카를 위하는 척 단종의 결혼을 추진해 송씨를 택했습니다.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해 가히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인물이라 하여 간택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송씨의 고모가 세종의 여덟째 아들인 영흥대군의 부인이라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1454년에 15세 나이로 단종과 혼인해 왕비에 책봉되었고 1455년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상왕이 되자 왕대비가 되어 의덕이라 존호를 받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역대 왕비 중 처음으로 국왕과 혼인한 간택왕비인데 간택의 관행은 세종 때 시작되었고 대놓고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있었지만 19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임금 자리를 노리던 수양대군은 아직 혼인의 뜻이 없었던 어린 조카 단종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간택에 나섰는데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임금의 눈을 피해 창덕궁 뜰에서 열렸답니다. 간택에는 효령대군을 비롯한 종실 어른과 그 배우자, 세종과 문종의 후궁들, 시집간 공주들, 그리고 재상 등 공식적인 명단만 해도 20명이 넘게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의견이 달라 설왕설래로 이틀을 보내고서 3명의 후보로 겨우 합의를 보았는데 최종으로 뽑힌 송씨는 궁중의 미곡을 관장하는 정육품 풍저창부사 송현수의 딸이었습니다. 왕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처족을 고른 것은 우의정과 좌의정을 사돈으로 둔 수양대군의 기획이었는데 그렇게 송씨는 역사의 중앙무대에 서게 됩니다. 온갖 수모를 겪고 통과했나 싶더니 이번엔 왕이 간택된 왕비를 거부하고 나섰는데 단종이 혼인을 무효라고 하자 임금 곁에서 수작을 부린 것으로 간주된 성산문이 국문을 받는 등 일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결국 수양대군 뜻대로 국혼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송씨의 마음이 어땠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는데 그 후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국왕의 배필로 수양대군이 주최하는 종친 모임에 잠깐씩 등장하는 정도였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문종의 국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수양대군의 강권으로 단종과 혼인했고 얼마 후 금성대군과 해빈 양씨 등 지지 세력들이 숙청당한 남편이 숙부에게 양위하면서 그녀도 대비가 됩니다. 그러나 1457년 성산문, 박팽년 등 사육신이 단종 복위 운동을 추진하다 발각되자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고 그녀는 군부인으로 격하되어 궁에서 쫓겨납니다. 15살에 왕비가 되고 16살에 왕대비로 물러났으며 18살에 다시 서인으로 돌아온 것인데 곧이어 아버지와 남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것이 죽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이 여인의 비극은 단종예사에 묻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찰도록 돌보아야 할 존재 정도로 언급되었습니다.
1457년 6월 정순왕후가 영월로 유배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이별한 다리가 청계천 영도교였는데 이 다리는 영영 이별한 곳이라 영이별다리, 영이별교로 불렸는데 이를 한자화해 영도교가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도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는데 궁궐을 쫓겨난 후 한양도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시녀들이 동량해온 것으로 끼니를 입고 염색업을 하며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부군의 죽음을 전해 들은 송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큰 바위에 올라 영월을 향해 통곡을 하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정순왕후를 가엽게 여긴 인근의 여인네들이 정순왕후의 집에 끼니거리를 가져다 주었는데 어찌나 많이 찾아왔던지 긴 행렬이 생길 정도였지만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일을 금지해 버렸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정순왕후 집 근처에 여자들만의 작은 채소 시장을 열어 채소를 파는 척하면서 먹을 것들을 정순왕후에게 몰래 갖다 주었고 이것이 영도교 인근에 생긴 금남채소시장이 되었답니다. 정순왕후는 염색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염색업 같은 정말 힘든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으면서도 세조가 보낸 물건은 절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낙산에 정순왕후가 천을 염색할 때 사용했다는 자주동천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정순왕후가 물에 천을 넣자 천이 저절로 자주색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녀를 노비로 전락시켜버렸지만 노역은 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죽기 얼마 전 중종이 노산군의 묘지를 찾아 봉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민담에 따르면 정순왕후 송씨는 단종이 유배된 후에 결국 천명사라는 절에 출가했으며 단종이 죽은 후엔 무척이나 슬퍼해 앞산에 올라가 영월을 바라보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순왕후는 출가하지 않았고 경혜공주의 아들인 정미수가 수양아들로 들어오면서 정미수의 집에 거주했으며 그곳에서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정순왕후가 통곡을 한 곳을 동방봉이라고 부르는데 곡소리가 산 아랫마을까지 들렸으며 온 마을 여인들이 땅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치는 동정곡을 했다고 전합니다. 정순왕후는 젊은 나이에 비명행사한 남편과는 대조적으로 무척 장수해서 향년 82세의 나이에 노환으로 사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역대 왕비 중 두 번째로 장수한 왕비입니다.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가 요절하고 세조의 증손자인 연산군이 폐위된 것, 세조의 또 다른 증손자인 중종이 단경왕후 신씨를 내쫓고 장경왕후를 거쳐 문정왕후와 혼인하는 것까지 보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 단종과 함께 묻히지는 못했는데 그녀의 장례는 대군 부인의 예로 치러졌지만 단종이 대군의 지위로 남아 복이 된 것은 그보다 160년 지난 숙종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사릉인데 평생 남편을 생각하고 그리워한 그녀의 일생에 걸맞는 능호로 왕릉으로 격상되기 전에는 해주 정씨 가문에서 무덤을 관리해 주었답니다. 단종과 함께 복이 되어 왕후로 추봉되는 정순왕후. 세조의 아내 정희왕후가 성종 즉위 후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정순왕후에게 의식을 공급해주도록 명했고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과 세종대왕의 후궁 혜빈 양씨의 자손들을 복권시켜주었습니다. 아마도 선왕의 비인 자신이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 물꼬를 터놔야 나중 임금들이 후속 조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중종 때부터 복위가 거론되다가 송시열, 김수왕의 거듭된 건의로 숙종 24년인 1698년에 단종과 함께 복위되어 왕후로 추봉되었습니다. 후일, 영조가 친히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써서 바위에 새기게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동망봉 근처 지역이 채석장으로 쓰이면서 바위가 깨어져 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일본 놈들은 정말... 그녀와 단종이 헤어진 청계천의 영도교를 소재로 김별아가 영영이별 영이별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신숙주가 폐서인된 정순왕후를 첩으로 삼았다거나 노비로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건 사실이 아니며 신숙주에게 내려진 것은 최면의 누이선비와 조한규의 아내 소사와 딸 노문뿐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런 청을 했다면 안 그래도 숙주나물 소리를 들으며 인간 말종 취급받는 판국의 당대는 물론 후세에 미친 듯이 까였을 것입니다.
숭인동 청룡사로 들어가 왼쪽으로 꺾으면 우화루가 보이는데 비가 꽃처럼 내린다는 이 건물은 단종이 영월로 귀향가기 전날 정순왕후와 마지막 밤을 보낸 곳입니다. 우화루를 지나 화장실 옆 작은 쪽문으로 들어가면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던 정어번터가 나오는데 세조의 거처 마련을 거부하고 이곳에 들어와 시녀 3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정어번은 양반 출신 여인들이 출가해 머물던 절을 말하는데 영조는 1771년 이곳을 찾아 왕후의 사연을 듣고는 정어번국이라는 비석을 세웠는데 영조가 손수 쓴 비문은 이렇습니다. 전봉 후한 뭐 천만년, 앞봉 우리 뒤에 빠리 천만년을 가리. 현재 낙산줄기의 종로구 숭인동 동망산의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란 뜻의 동망봉이 그곳으로 2008년부터 정순왕후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고 근처는 정순왕후 유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동네를 재개발하면서 보문자의 파크뷰 시공사에서 정순왕후와 산신령을 모시던 산신각도 재건축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남향으로 짓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단종과 정순왕후를 합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지만 흐지부지되었는데 사릉에 심어진 소나무들은 하나같이 가지를 동쪽으로 향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왕후가 남편이 있는 영월 쪽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해서 사후 478년 만인 1999년에 사릉에 있던 소나무 하나를 장릉에 옮겨 심고 정령송이라 명명했습니다. 1956년 영화 단종예사에서는 엄앵란이, 1963년 영화 단종예사에서는 정계현이 각각 정순왕후 역할을 했고 1990년 KBS 파천무에서는 신은경이 연기했습니다. 박노시아는 1994년 KBS 한명예에서는 정순왕후 역을 했고 1996년 KBS 용의 눈물에서는 정태우와 무한대군 부부를 KBS 역사의 라이벌에서도 정태우와 단종 부부를 연기했습니다. 1998년 KBS 왕과 비에서는 김민정이, 2011년 JTBC 인수 데뷔에서는 배우 조정은이 연기를 했는데 조정은은 2003년 MBC 대장금에서 이영애의 아역으로 홍시 대사를 했던 배우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여든의 정순왕후는 단종 사후 60여 년 만에 나라의 상원을 제출하는데 미리 작성해둔 노상군 부인 별금문기를 공론화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자네 남편은 문종대왕의 유일한 외손으로 노산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자네 또한 이 몸에게 잠시라도 마음을 거스르는 바가 없이 항상 정성껏 보살펴 주었네. 간택을 기다리는 대상에서 서술되는 대상으로 권력과 운명의 피해자로 늘 수동태로만 존재해온 그녀의 마지막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수모와 공포를 딛고 살아낸 사람의 마지막 말이 혈육은 아니지만 자신을 돌봐준 생질부에게 하는 인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지금껏 나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다. 서서히 젖을 새도 없이 젖어 세상 한 귀퉁이 한 뼘 처마에 쭈그려 앉아 물먹은 성냥의 우울한 불을 당기며 내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던 이창훈 포구.